뭐 했어요? 롤 하다가 롤 했다고요? 어우 아직 안 늦었죠? 몇 시지? 빨리 정리하겠네. 빨리 정리. 제가 또 이렇게 몸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 알고 PPL이 하나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근래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성분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광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성분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운동에 관련된 뭐 좋은 비타민이라던가 BCA 같은 성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해서 며칠 먹어보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운동 컨디션도 올라오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다이어트, 탄수화물 막아주는 다이어트 음료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운동하는 쪽에 오히려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뭐 가르시니아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준희 씨, 저희 좀 늦었는데 이제 화이트 클럽 3월 리그 촬영하러 갈 거예요. 그럼 얼른 넘어가시죠. 네, 준비하고 나올게요. 준희 씨, 네? 면허도 따신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네. 뚜벅이로 사실 거죠? 저요? 네. 아... 미니 세포너 아니야? 저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한이 되고. 세월이 아니 제가 더 맞은 건데. 아 여기서 막내세요? 네. 어허. 그 배에서도 막내에서 두 번째. 어, 제일 어리신 분이 누구죠? 그 청수 8번 그런 거 출발자. 아 그럼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24살 4살 저는 진섭이랑 같이 25살 어, 준희 씨가 제일 연장자군요. 연장자들 항상 제일 잘 되고 있어. 내일 모레 30? 아니요. 와 이렇게 3화 리뷰가 끝났네요. 끝났네요. 슬슬 그러면은 뭐 정리하고 또 넘어갈까요? 일단 같이 밥 먹고. 지금 뒤에 다 시간이 있잖아요. 네. 같이 만나 근처에서 찾아봐야지. 토요일날 가야 돼. 토요일날 그냥 살짝 하고 가는데 지금 감량은 다 해놨는데 꼭 싸우러 가야 돼. 네. 와 무슨 대회야? 그 산모 국가대표전. 아 이분 말했던 거? 그거 진짜 너 열심히 한다. 일부래라. 진짜 멋있다. 고기 같은 게 솔직히 어차피 남자 단백질이야. 그런 거 먹고 지훈아, 넌 네. 시간 괜찮아? 아, 저는 뭐 엄청나게 남자. 왜 저렇게 까먹고요? 어디든지 그냥 눈이 은근 초롱초롱해요. 되게 초롱초롱해. 딱정벌레 같은 눈이야. 딱정벌레. 딱정벌레. 아, 제가 약간 초롱초롱한 눈 보면 다 딱정벌레예요. 여기 뭐 먹을래? 갈비살 토스트를 맛있어요. 갈비살 토스트? 섞어서 드세요. 그러면 여기 3인분 주시고요. 그 갈비살 2개 토스트 하나 주시고.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네? 촬영 어떠셨나요? 갑자기 우리 귀여워. 준이 형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요? 네.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재밌었고 재밌었고 아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치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알아? 너 화중하고 있을 알아? 봐요. 중국 닌자죠. 뭐야 몰라? 너 중국 닌자라며. 아 낙하산이네. 진짜 야 이거 걸렸다. 걸렸다. 뭐야 컨셉이었어? 편집. 연장자 조준. 네? 연장자 조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없는 그림인데 네. 신기하네. 와 대박이다. 맞다 이제 제가 지금 원래 식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식을 먹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좀 이게 체지방 억제는 돕는다고 하고 하니까 좀 먹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성분도 봤는데 성분도 괜찮고.
와,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반식 먹어야 될 때 이거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쵸. 그냥 평소에 먹어요. 저도 한 팩만 주세요. 뭐 먹을 사람 있어? 저도요. 저도요. 우치현님은 혹시 네 환생에선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직 초급님자여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면서 살고 있고. 아, 그 담당 그 상급님자 선생님이 어떻게 되세요? 아, 원래 카카이 선생님이셨는데 호카게가 되셔가지고 아직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 시점이 또 그때구나. 네. 아. 본업이 뭐시죠? 저요? 네. 유튜버요. 유튜버예요, 그냥? 본업은 솔직히 보디빌더죠. 아니, 보디빌더는 아닌가? 뭐라 그래야 되지? 헬스맨이야? 아니다. 헬스맨이야요? 얘 밥 먹고 뭐 하실 거예요? 운동 가야죠. 왜 헬스장에 와서 주무세요? 지금 몸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금. 몸 푸는 거예요? 헬스장 빌런. 남아있는 파이트클럽도 정말 많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공부를 준 셀러버트 바디라인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